안녕하세요. 철원에 있는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모링가 밭입니다. 지금 1차로 심은 모링가 나무는 요만큼 자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가 제초제나 이런 거 없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풀이 너무 빨리 자라요. 모링가보다 빨리 자라서 풀을 베어주지 않으면 모링가가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 한 고랑, 화요일 한 고랑, 수요일 한 고랑, 목요일 한 고랑, 그 다음에 여기가 금요일 빈 고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은 일요일이라 끝났어야 되는데 어제 조카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랑에 잡초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잡초가 이렇게 여기는 3차로 심은 모링가 밭이라 모링가 모종이 아직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모링가 모종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도 베어내고 모링가 모종 밑에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굉장히 크죠? 풀이. 와. 너무 빨리 자라고 있어요. 풀이. 그래서 풀 베어내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열심히 낫질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링가 밭에 풀 베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는 다른 일을 또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풀이 많이 자라서 포기 밑에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풀 먹는 벌레가 있어서 참새, 그 다음에 산비둘기 많이들 날아옵니다. 벌레 잡아먹으려고요. 저는 베던 풀 계속 열심히 베어내겠습니다. 낫질하고 있어요. 잠자 끼고. 지금 낫을 혼자 갈면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오늘 힘내서 모링가밭 풀베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